빠방하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독특한 중국 문화. 오늘은 중국 잭미니 인싸템 당근칼부터 빡센 중국 연예계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중국 문화 탑5 4탄 시작하겠습니다. 대학교에는 가사도우미학과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학사학위도 받을 수 있죠. 지금 중국에서는 가사도우미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주된 인력이었던 중년층이 아닌 젊은 인력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수요가 급증한 건 고급 가사도우미입니다. 26세, 미국 소재 유명 사립대 석사 졸업, 영어 말하기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 가능, 토플 만점. 네, 가사도우미 지원자의 화려한 스펙입니다.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고학력의 가사도우미를 선호하게 된 거죠. 대우도 좋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대도시 가사도우미 월급은 평균 280만원, 명문대 출신이라면 600만원 이상도 기대해볼 수 있죠. 과거와는 달리 업무도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요리, 빨래, 청소 등 집안일 위주의 단순 노무형, 4년제 이상 대졸자만 취급하는 지식형, 최근엔 집안 정리가 전문인 정리수납사도 인기죠. 가사도우미 교육센터로 몰려드는 중국 각지에서 온 수강생들, 핫한 논란거리기도 합니다. 이건 상하이의 고급 가사도우미 파견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력서인데요. 2016년부터 고모로 일해왔다는 이 여성, 영어에 능통하며 수준급 요리 실력을 갖췄다고 어필. 희망 월급은 한화로 약 610만원을 기재했죠. 요게 칭화대라는 고급 학력까지. 직업 귀천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능을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해당 논란의 업체 관계자는 이미 칭화대 졸업 여성의 고용주가 결정됐다고 알렸는데요. 그녀가 아니더라도 해외 최우수 대학 졸업장을 가진 이모들도 보유하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은 입장을 밝혔죠. 다른 가사도우미 구인 정보도 있습니다. 우대 조건은 키 165cm 이상, 깔끔한 외모, 필수 조건은 자존심이 세지 않아야 한다는 것. 구체적인 업무 내용도 제시하는데요. 고용주 퇴근 10분 전 현관 앞 폐기,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기고 발 닦아주기. 아니 얼마를 주길래 월급이 무려 2700만원. 돈을 많이 준다고 저런 짓을 시키냐 했습니다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채용이 완료됐다고 하네요. 중국 정부 입장은 어떨까요? 오히려 적극 권장 중입니다. 최악으로 치솟은 중국 청년 실업률, 가사도우미 업계에 청년 고용을 독려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참 신기하네요. 중국 연예인 소득 딴 세상처럼 느껴질 만큼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중국 현지 제작자들은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났다고 한탄하는데요. 전체 제작비에서 배우들 출연료 비중은 적게는 50%, 많게는 80%. 제작비를 전부 출연료에 몰빵하니 프로그램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발령기라도 인기만 있으면 장땡인게요. 어차피 더빙으로 진행되는 중국 드라마, 대사 외우기도 귀찮아 입만 뻥긋뻥긋 촬영하는 사람도 태반이죠. 중국에서 연예인 하기 개꿀 아님? 노노.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뒤에 중국 미디어 산업 규제 기관인 방천총국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방통위 같은 개념이지만 그 권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탈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을 주기적으로 퇴출하며 연예인 기강을 잡아온 건데요. 사상 통제를 강조할 때도 연예인을 타겟으로 삼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방천총국이 새로운 연예 사업 규제 조항을 발표할 때면 사시나무 마냥 벌벌 떠는 중국 연예계. 요즘 중국은 유역비, 연걸, 공리 등 외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인처럼 활동하는 연예 연예인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천총국은 영화 드라마 엔딩 크레딧에 출연자의 국적 표기를 의무화시켜버리는데요. 대만, 홍콩 출신도 마찬가지. 100% 중국인이 되겠다며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연예인들도 속속 나오고 있죠. 정확한 미적 기준을 세우겠다며 외모까지 간섭하기도 합니다. 신세대가 불건전 문화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며 외모 검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자가 귀걸이를 착용했다면 빗볼 주위를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하죠. 과거의 잘못이 발목 잡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20년 전 논란 때문에 프로그램 강제 하차는 물론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케이스들이 있죠. 뭐니뭐니 해도 가장 무서운 건 기록 말살형 처벌 아닐까요? 프로필, 사진, 영상 등 한 인간의 인터넷상 흔적이 하룻밤새 모두 사라지는 것. 이름을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뜨고 모든 작품의 출연 내역이 삭제되죠. 이외에도 육아에는 연예인 인기 차트, 오디션 프로그램 전면 폐지, 미성년자가 연예인에게 돈을 쓰는 행지 금지, 팬덤 간의 싸움 금지, 안 되는 것 투성이. 많이 벌어도 발 한번 헛디디면 나락가는 중 중국년에게 지뢰밭이 따로 없네요. 최근 중국 사람들이 너도 나도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반려 망고씨. 중국어로 망고우. 망고와 강아지의 합성어로 마치 반려견처럼 복슬복슬하고 귀여운 외관인데요. 이렇게 만들려면 정성이 필요합니다. 최소 3시간은 쏟아부어야 한다고. 은근 과정이 복잡한데요. 먼저 털이 보송보송한 작은 망고를 고릅니다. 망고씨가 망가지지 않도록 칼 대신 손으로 껍질을 벗기고요. 과육을 깔끔하게 제거. 부드러운 칫솔로 망고씨를 살살 닦아주기. 그리고 바디워시나 샴푸로 클렌징한 후 린스를 사용해 털을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드라이기로 말리면서 조심조심 빗질을 해주고 마지막엔 햇볕에 앞뒤로 돌리면서 바짝 말려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빼먹으면 망고씨에 털이 나지 않을 수 있다고 꾸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털이 엉킬 수 있어 주기적으로 빗질을 하고 다듬어주고요. 곰팡이나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일광욕도 시켜줘야 하죠. 이렇게 하면 털이 복슬복슬하게 자란 망고씨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데요. 모든 게 수작업이긴 하지만요, 아무 생각 없이 망고씨를 쓰다듬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편안해진다고 하네요. 망고, 망고씨 꾸미기는 반려 망고씨의 인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아이섀도우로 털을 염색하는 등 다양한 동물로 변신시키는데요. 강아지, 고양이, 열대어, 하울의 캘시퍼, 진짜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햄스터까지 쳇바퀴도 돌린다는 반려 망고씨.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대학 캠퍼스를 점령한 종이박스 강아지. 종이박스로 강아지를 만들어 기숙사 입구에 묶어 집을 지키게 하거나 함께 나들이를 가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기숙사생들에게 인기였죠. 이렇듯 중국 반려동물 트렌드는 반려 무생물입니다. 정신적, 금전적 부담 없이 반려동물을 가꾸는 즐거움을 얻는 취미활동인데요. 관련 사업도 다양하게 등장했습니다. 돌에 이름을 붙여 애지중지 키우는 반려돌 문화. 이에 맞춰 반려돌 옷을 판매하는 건데요.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반려돌 맞춤 제작은 필수죠. 종이박스 강아지는 진짜 귀엽고 무해하네요. 올해 중국에서 가장 핫하다는 장소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찰, 절이죠.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중국 전역의 사찰 입장권 판매량. 신기한 건 이 중 절반이 90년대에서 2000년대 생이라는 점. 올해 여행 트렌드 중 하나도 절에서 향 피우는 청년이라고. 이를 반증하듯 중국 SNS에서는 사찰 방문 인증샷이 넘쳐납니다. 소원을 빌자 이루어졌다는 경험담부터 참배하는 순서나 향 피우는 방법들을 공유하죠. 사찰별로 특화된 소원도 있습니다. 항저우 영은사에서는 학업을, 베이징 옹화궁에서는 직장을, 난징 개명사에서는 인연을 구한다고. 직접 사찰에 방문할 수 없다면 아이패드로 앱을 켜서 전자향을 피우기도 하고요. 고민이나 질문을 남기면 불교 경전을 바탕으로 답을 주는 어플도 있죠.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갑자기 불심이 활활 타오른 이유는 뭘까요? 사찰이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안식처 느낌. 화가 날 때마다 불교 사원을 찾아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는 것. 대부분은 수려한 산의 소재에 있어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숨통을 틔우기 딱 좋죠. 사찰 기념품은 일종의 부적. 이미 중국 내 많은 사찰이 상업화됐는데요. 저마다 개성 있는 굿즈를 내놓으며 청년들의 지갑을 활짝 열게 만들고 있죠. 가장 핫한 건 베이징 시내에 있는 불교 사찰인 룽어궁입니다. 방문 루틴이 있는데요. 이른 아침 사원 앞으로 오픈런, 긴 줄을 서서 입장합니다. 향을 피우며 불공을 올리고 불교용품 판매소에서 황제 유리 팔찌를 구매하기. 이걸 사려면 줄을 두세 시간씩 서야 하는데요. 가격도 꽤 비쌉니다. 개당 500위안, 하나로 9만원 정도. 심지어 한 개로 안 됩니다. 팔찌마다 모두 다른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것. 파란색은 건강, 녹색은 직장, 흰색은 학업, 금색은 불을 불러온다고. 청년층의 사원행 열풍, 삐딱하게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사찰을 찾는 젊은 사람들 중 불교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어떤 신인지도 상관없고 향을 피우고 자신의 모습을 찍어올려 인싸 대열에 합류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라며 비꼬고 있죠. 어느 나라나 SNS가 난리네요.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 난리인 당근 칼. 주머니 칼 모양의 장난감으로 가볍게 튕기면 자체 중력과 관성에 의해 칼날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입소문을 탄 건 지난 9월 새학기 이후 한 개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형형색색의 당근 칼이 초등학교와 문구점에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건데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에 올라온 당근 칼 언박싱 영상, 칼날을 멋있게 빼는 방법, 당근 칼 기술 등 인싸템으로 불리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거 사실 중국 장난 입니다.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아이디어 상품. 올해 7월 초 중국에서 업로드된 첫 당근칼 영상이 대박이 나면서 하룻밤 만에 조회수 500만에, 출시 한 달 만에 중국 전국구 장난감이 됐죠. 당근칼의 인기 비결, 나이프 모양을 본떠 만들어 손목 스냅으로 흔들 때마다 경쾌한 소리가 나고 진짜 칼처럼 느껴집니다. 사용 연령도 14세 이상, 스트레스 해소용 장난감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 한 손으로 당근칼을 튕기면서 일한다는데요. 그렇게 중국을 한 차례 휩쓸고 우리나라로 온 겁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논란. 플라스틱 재질로 위험성은 낮지만 흉기 모양의 장난감, 미성년자의 폭력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당근 칼로 형을 찌르는 신용을 하더라. 요즘 시국에 적합한 장난감은 아닌 것 같다 는 후기들. 몇몇 초등학교에서는 당근 칼로 인한 폭력적인 놀이 문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학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공문까지 보냈죠. 하지만 당근 칼에 이어 당근 라이터, 당근 총도 덩달아 유행이고요. 심지어 금속 재질의 당근 칼 등장했다는. 당근칼은 이미 중국에서도 큰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로 중국 교육청에서 당근칼 소지를 공식적으로 금지시킨 건데요. 왜 뒤늦게 우리나라 와서 인기인지 모르겠네요.
당근칼부터 망고씨까지 중국을 점령한 하템들, 망고씨도 곧 우리나라에서 유행할까 무섭네요. 마무리, 아직 특이한 중국 문화 3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당근칼?